네, 2022년 9월 1일 목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3주 연속 줄어들면서 최근 2개월 동안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이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기 결함과 지연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형 항공사들이 그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들에게는 식사권, 그리고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는 숙박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피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한밤중에 납치됐던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83살 선교사 수녀가 약 5개월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연방의회에서는 이 트럼프 관련 심리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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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네, 먼저 미군 내 한인 밀집거주 제휴를 중심으로 한 미군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병원 예약하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기다리셔야 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진료 예약은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예약, 한국 내 병원 전문의와의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 가시기 전 들려야 할 곳은 온라인 웹사이트 kmedicaltours.com 문의주세요. 213-437-1044 213-437-1044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에게는 식사권을,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숙박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가 있다고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지난 8일 트럼프 재택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서주에 프랑스 대통령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 전국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신청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2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FED의 통화 긴축 선호 기조가 아직 대규모 해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9월 1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유튜브를 세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강자로 만든 로버트 킨클 최고 사업 책임자 CBO가 유튜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유튜브를 만든 최고 핵심 인물이지만 최근 틱톡 등에 밀리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매출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유튜브는 리더십 변화를 통해서 타개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한밤중에 납치됐던 미국 루이지애나 출신의 83세 선교사 수녀가 약 5개월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확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마련한 총기 은닉 휴대 강화법이 어제 주 상원에서 2표차로 부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블랙아웃, 즉 정전사태 위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또한 오후 4시에서 밤 9시 사이 전기자동차 충전도 제한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남가주 지역도 폭염으로 약 1,300여 건 이상의 단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고객 6만 4천여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대 8시간에 달하는 단전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난 LA 카운티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발생한 더 루트 산불이 100도가 넘는 폭염으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에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주변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 5천여 에이커의 임야가 순식간에 전소됐지만 현재 진화율은 0%로 불길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샌디에고 동쪽에서 발생한 산불도 4천여 에이커의 임야를 태운 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36분경 몬트레이 카운티 솔레다드에서 북동쪽으로 1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진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규제법 위헌 판결에 맞서 제정한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총기 휴대 허가증도 3년에 한 번씩 재인증 혹은 갱신을 해야 됩니다. 브레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크레딧카드 회사들에게 총기 판매상을 특정해 분류할 수 있는 판매자 코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시내 6,000개에 달하는 총기 판매점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 상점들과는 달리 판매자 코드 없이 자파점으로 분류돼 있어 총기 판매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유기견들과 반려묘들 약 14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루이지애나와 알라바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뉴저지와 뉴욕, 펜실베니아주의 보호소에서 보호될 예정입니다. 보통 노동절 연휴는 여름의 끝마침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오늘부터 미 전역 무려 1,260만 명이 항공 여행기를 향한다고 보도됩니다. 폭등하는 수요에 항상 불만인 항공권 취소에 대해 10개 중 8개의 항공사들은 호텔 숙박을 끊어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겠다는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오는 3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이내 검사는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최초로 원주민 출신의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세라 페일린을 누르고 당선된 이는 에스키모 출신으로 49번째 생일을 맞은 메리 펠톨라입니다. 불법 이민자를 방출하는 텍사스주에서 이제는 뉴욕에서 시카고로 버스에 태워 보내기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공화당계 텍사스 주지사의 이러한 행위가 연일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루이 암스트롱 국제공항에서 수화물 처리 여직원이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머리카락이 자동기계 벨트로드에 끼어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디트로이트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는 19세 돈테 라몬 스미스로 이는 살인죄와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으며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 오전까지 파업에 나섭니다.
주 전역 16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노조는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 임원들은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챙기면서 환자들이 너무 비싼 청구서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지겹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 매장 샘스 클럽이 9년 만에 연 회비를 인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매장으로 대거 몰리면서 샘스클럽의 회원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오는 10월 17일부터 일반 회원 연회비는 기존 45달러에서 50달러로 플러스 등급은 11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네, 계속해서 미 전국에서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과 사고 등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난 8월 19일 새벽 4시경 남가주 사우스 LA 지역에서 경찰 추격전 끝에 무려 4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초반 경찰은 추격전을 벌인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빼도 박도 못하게 사고 차량 대시캠에 영상이 찍혀 경찰들이 추격하는 것부터 시작해 충돌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과속하는 차량을 세우려 추격전을 벌였고 앞서 도주하던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다중의 차량들과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사망자들은 35세 제니샤 해리스와 38세인 자메이카 키스로 유족들은 무고한 희생을 낸 경찰의 추격전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전자담배를 총으로 오인한 백인 경관이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주목되었습니다. 경관은 도노반 루이스에게 가정폭력, 폭행, 흉기 관련 사건 등 중범죄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새벽 3시경 콜럼버스 소재 힐탑 지구에 있는 그의 집을 급습하면서 경찰이 사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담긴 현장 바디캠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설리번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 도착한 경관들은 8분가량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칩니다. 그들은 처음에 나온 남성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후 경찰견을 데리고 들어간 리키 앤더슨이 방 안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향해 총을 쏩니다. 총격 직후 방을 수색한 경찰들은 그의 옆에서 전자담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총격에 병원에 실려간 20살의 흑인 청년 도노반 루이스는 결국 숨졌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서는 앤더슨 백인 경관은 현재 휴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라바마주 칠더스버그에 있는 50대 흑인 목사가 이웃집 정원에 물을 주다 백인 경관에게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6세 흑인 마이클 제닝스 목사가 이웃집 정원에 핀 보라색 피투니아와 수국에 물을 주던 중 수상한 사람이 정원에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경관은 제닝스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고 그는 꽃에 물을 주고 있고 자신은 길 건너편에 사는 제닝스 목사라고 답했지만 경관은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제닝스는 자신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한 요구한 것은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경관은 제닝스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경관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심지어 신고한 주민 역시 자신이 제닝스 목사를 알아보지 못해 실수로 신고했다고 했지만 풀어주지 않다가 지난주 제닝스의 변호사가
경찰에 바디캠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나서야 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하면서 현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채식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기소된 39세 쉴라 오리어리가 아동학대, 아동방치,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쉴라는 2019년 9월 27일 플로리다 케이프 코랄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소와 과일 모유만 먹이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은 생후 7개월 아이와 맞먹는 8kg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영양결핍 합병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도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신라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25일이며 이제 그의 남편 33세의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에게는 식사권,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숙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각 항공사에 보상하는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시간 이상 지연에는 식사권, 밤샘 지연에는 숙박권을 준다는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항공사의 태도 변화는 미 교통부가 이끌어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팬데믹 당시 단행된 항공업계의 대규모 인원 감축 여파로 일상회복 과정에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자 항공사에 서비스 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항공편 중 3.2%가 취소됐고 24%가 지연되었습니다. 7월 초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올해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영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에 출연한 여배우 찰비 딘이 질병으로 돌연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델 출신 배우인 찰비 딘은 어제 뉴욕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만 알려졌습니다. 폐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6세 때 아역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뒤 2010년 남아공 영화 스퍼드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들어섰으며 지난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의 여주인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숨진 찰리 딘은 무엇보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복싱 레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하던 날에는 갑자기 수업을 취소하는 등 그녀의 죽음의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의 개봉을 불과 몇 주 앞둔 터라 주연 여배우의 갑작스런 사망에 전세계 영화인들과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모와 남동생 그리고 함께 살던 약혼자가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한밤중에 납치됐던 미국 루이지아나 출신의 83세 선교사 수녀가 5개월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얄고 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선교활동을 하던 거룩한 십자가의 마리아 수녀회 소속 스웰렌 테니슨 수녀가 지난 4월 4일 한밤중에 납치되었다가 거의 5개월 만에 풀려나 현재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 있다는 보도입니다. 테니슨 수녀는 당시 집에서 잠옷차림으로 안경이나 혈압약도 챙기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납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부르키나파소에서 폭력과 지하자의 공격이 고조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편 그레고리 아몬드 수녀회 대주교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스웰렌 자매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곧 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그 주요 쟁점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란 측은 핵 합의를 깨지 않도록 하는 이 조항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미국 측은 일단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사이드USA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국과 이란은 아직 제재 부활 방지 조항과 관련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측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5년 서방 국가들과 핵 합의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3년 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이란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측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미국 등의 파기로 인해 핵 합의가 깨진다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란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란 때문에 미국의 손이 묶일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 고립 강화에도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와 중국을 통해 유통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하로 구매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가격 이하로 매입하지 않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운송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연합은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한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현재 공급 정상화 전제로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군 기지와 공공장소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미군 내에서 이 성폭력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미군 내 성폭력 사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자릿수 상승률은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가 강화됐던 2020년 1%, 그 전해인 2019년 3%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에는 성폭력 신고 증가율이 13%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군내 성폭력 문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셈인데요. 이와 별도로 지난해 미군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조사에서 약 3만 6천 명의 미군들이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역시 2018년 수사 대비해 비슷한 응답을 한 2만 명에 비해 극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미 국방부와 군 관리들에 따르면 미군 전체 성폭력 신고가 늘어난 것은 육군 병사들이 연루된 신고가 26%나 급증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어 51%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해군 보겠습니다. 해군 내 성폭력 신고 증가율은 약 9%, 공군은 2% 이상, 해병대는 약 2% 미만이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매년 군내 성폭력 건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이기에 국방부는 매 2년마다 문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밀조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약 2만 명 이상의 복무자들이 그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약 3분의 1 정도만이 정식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국방부 관리들은 성폭력 군내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군과 그리고 사회 모두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건 신고를 꺼리는 점에 비춰볼 때 긍정적 경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연방의회로부터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의회에서조차도 지난해 말 군 지휘관들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대신 독립검사를 활용토록 하는 조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 교육계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실시된 미국 내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 점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업 손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성적표로 달려진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는 미국 전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각 학년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각각 완성되는 시점인데요. 자, 월스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진행된 2022년도 시험에서 4학년 학생들의 독해와 수리 능력에 급격한 저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해당 학년의 시험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4학년이 미국의 교육과 경제 지표에서 상당한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올해 4학년들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이는 미국의 앞으로 경제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사범대학의 알론 팔라스 교수는 평균 이하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의 낮은 성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 능력을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독해 점수는 500점 만점에 215점으로 2020년보다 5점 하락했으며 수학은 7점 더 하락한 34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며 수학 점수의 경우 1971년 해당 시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두 시험의 결과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성적 하락폭은 높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에게서 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낙폭 차이는 무려 4배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종별로도 달랐습니다. 흑인과 백인 학생들 사이의 수학 성적 차이 또한 유미하게 벌어졌는데요. 유일하게 상승한 지표는 바로 A씨 학생들, A씨 학생들의 독해 점수였습니다. 시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수업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립교육통계센터의 페기카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바로 교육산업에 가한 충격이 이번 성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 박사는 팬데믹 이후 교내 총기 사건들과 그리고 폭력 사건, 수업 방해, 학생들의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에 대한 통계 수치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전했으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감염으로 인한 수업 참여 불가와 또 간헐적인 봉쇄로 인한 원격 수업의 강제 역시 수업의 질 저하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부는 팬데믹 기간 전국 학교 약 1,9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해당 지원군은 감염으로 인한 학업 손실과 정신건강관리, 원격 및 일대일 수업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지출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타벅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스타벅스를 전 세계적인 커피 체인으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 최고 경영자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스타벅스 매장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은 최근 10년 동안 급증한 반면 매장은 전혀 변화가 없어 점점 더 일하기 어려운 직장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현재 미국 내 스타벅스는 전체 9천여 개 매장 가운데 211곳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31곳에서는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슐츠 CEO와 임원진들은 직원 불만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근로환경과 업무 강도에서 비롯됐다고 봤는데요. 일단 취급하는 상품 수가 늘어나면서 수년 동안 바리스타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회사가 업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불만이 누적됐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단 스타벅스 매장당 평균 1,200여 개 주문을 받던 카페에서는 올해 주문량이 1,5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돼 구인난이 심각해진 것 또한 업무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미국 내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4명 가운데 1명은 90일, 즉 석 달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경영진은 시애틀 본사에 만든 1,858평방키토 트라이어 센터에서 카페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이 카페 모형을 만들어 그 매장 안에서 실제 바리스타가 하는 업무를 확인하면서 업무 방식이나 그 동선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커피류나 프라푸치노 등 복잡한 음료를 만들 때는 직원들의 동선이 복잡해 한 잔 제조에 약 3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도 발견된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한편 스타벅스 숄츠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차가운 음료를 만들기가 너무 복잡해 수정하려 한다며 처음부터 매장을 다시 설계해야 되겠다고 언급하게 됐습니다. 한편 차가운 음료는 최근 스타벅스 전체 음료 판매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1년 전부터
한 번에 에스프레소 3잔을 추출할 수 있는 머신까지 매장에 설치해왔는데요. 거품 휘핑 속도를 높이거나 또는 직원들이 쓰기 편하게 크기를 조절한 블렌더도 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스타벅스 회사 측은 3년 이내 새로운 장비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매출은 2012년 133억 달러에서 2021년 290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가격 인상과 또 아이스 시나몬 돌체 라떼 등 새로운 인기몰이로 지난달 4월에서 6월 사이 무려 8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5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13% 감소했습니다. USK 뉴스 방송국이 제공하는 광고 플랜 소개합니다. 미전국 24시간 공중파 채널 TBK24 미전국으로 방송되는 CHTV 그리고 TVO 매일 미전국 방영되는 공중파 채널 3개와 덧붙여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 사이트 온디맨드 코리아의 핫한 뉴스 코너 30초 광고 주 1회, 3회 또는 5회 중 선택 1일 6스팟 광고됩니다. 2분 광고 월 1회 또는 2회 플랜 미전국 한인 거주자 중심으로 다루는 소식들 미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 하단에 TV 스크롤 광고 1일 5만 명의 미주 한인 구독자들에게 보내는 미주 한인의 소식통 이메일 뉴스레러 주 1회 또는 3회 광고 평균 4만 명의 멤버들을 보유한 한인 페이스북 그룹 내 광고 주 1회 또는 3회 5개 홈페이지 배너 광고 LA, 오시, 라스베가스, 댈러스 등 주간지 신문 광고 월 1회 또는 2회 이 모든 광고를 최저가로 제공해드립니다. 이 밖에 주 5일 광고도 가능합니다. USKN 광고주 문의주세요. 13700-3366 13700-3366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 전국에서 전주보다 5천여 건 줄은 23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줄어들면서 최근 2개월 동안 최소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여전히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상당하며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페드의 통화긴축 선호 기조가 아직 대규모 해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권시장 보겠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이어 이제 내일 공개될 8월 고용지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즉 페드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등 물가지표와 더불어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를 주요하게 참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달 FOMC에서도 3년속으로 기준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9월의 첫날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